제8회 양평물축제가 7월 26일 개막을 시작으로 옥천면 예포츠 공원 및 사탄천 일원에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개막 행사는 주 무대가 아닌 임시 가설 무대에서 수신제를 시작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년보다 더 성대히 축제를 준비하신 우리 옥천 관계자분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옥천 지역경제가 살고 또 나아가 양평군 경제가 잘 돼서 우리가 잘 사는 복지 양평이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축제를 축하드리며 우리 동료회원과 함께 앞으로 이 축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물축제를 준비해 주신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옥천면 지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축제에 물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후제를 진행했는데 기후제를 너무 세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가 풀폭탄을 맞는데 이것도 다 우리 옥천면님들의 여번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이 물축제가 바로 오늘 기후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따뜻한 정말 좋은 시원한 물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축제를 마련한 것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우리 양평 국민이 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물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옥천 면민들을 중심으로 또 양평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8회 양평 물축제를 위해서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양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이주민 의원입니다. 몇십 전에 교수님께서 그 기후제를 지내셨는데 너무 세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가 하늘의 물, 땅의 물, 온 세상의 물인 것 같습니다. 이 물로 인해서 양평이 규제받는 것을 수도권에다 알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양평군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회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존경하는 그 전승희 의원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양평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오늘 힐링하시고 건강한 양평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로 사탄천의 물은 가득 담겨진 채로 흐르고 있으며 장맛비가 그치면 가족 단위 물놀이 인파가 인산 인해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누나 좋아 장맛비.